자, 여기는 어딜까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름 하면 무조건 시원한 물이죠. 그 시원한 물을 따라가는 시원한 물길 트레킹에 아주 좋은 장소, 덕풍계곡입니다. 덕풍계곡은 강원도 울진하고 삼척 사이에 있는 응봉산이 꽁꽁 숨겨놓은 아주 깊은 계곡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곳 잘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몇년 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게 한번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꽤 많이 이곳을 여름에 찾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물길 트레킹이라서 특별히 길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이렇게 물길을 걷다가 또 이렇게 옆에 바위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적당한 곳에 나오면 이렇게 개구쟁이들처럼 물속에 풍덩 뜨러서 물미끄럼 타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게 걷다가 보시면 덕풍계곡에 숨겨놓은 제첫 번째 일용소라고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사실 굉장히 물이 시커멀 정도로 굉장히 깊은 듯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밧줄 타고 올라가다가 못 참고 아까처럼 물미끄럼틀 타는 거에 그 성이 안 차서 못 참고 이렇게 풍덩풍덩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시원해 보기는 하지만 또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사실 조금 위험한 거는 여행 중에 좀 금물이라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쭉 계곡을 하나 넘나들어서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물길에 도톰하게 이렇게 모래톱이 올라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가다 보면은 물길을 걷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막걸리를 한잔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물론 술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여행 중에 음주 적당히 하시고 과음하지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좀 쉬다가 또 올라가면 이 용소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밧줄 타고 또 가면 삼용소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은 삼용소까지는 사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용소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물놀이를 하고 가는데 덕풍계곡 초입에서 아까 얘기했던 일용소까지는 1.5km. 1.5km에서 왕복으로 가면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2용소까지 오면 3km입니다. 왕복 4시간이면 되고요. 조금 설렁설렁 쉬엄쉬엄 가더라도 반나절 아니면은 6시간 정도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물길 트레킹 하면 내가 빠지면 섭섭해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오대산 옛길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 오대산에 가보면 아래에 월정사가 있고 그 위에 상원사가 있어요. 그 상원사가 있는데 그 옆으로 계곡이 흐르는데 이 길은 사실 옛날에는 이 상원사 위에는 또 정멸복,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이렇게 모셔놓은 정멸보궁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옛날에는 스님들이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자 이렇게 오르내리던 길이고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화전을 일구던 사람들이 밭일을 하러 오르내리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대산 옛길이라고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대산 선제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상원사는 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의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수보살의 깨달음을 얻고자 선제 동자가 그 옛날에 부지런히 오르내리고 오르내리고 해서 오대산 선제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대산 옛길을 선제길은 아까 얘기했던 덕풍계곡길하고는 조금 물맛이 달라요. 거기는 물 속에 첨벙첨벙 다지만 여기도 물론 다닐 수도 있지만 여기는 양옆으로 그 스님들이나 화전밀이 오갔던 아주 좁은 오솔길이 있어요. 그 오솔길을 그런데 수십 번을 넘나들어요. 넘나드는데 이렇게 징검다리도 건너고 이렇게 나무다리도 건너고 자, 이렇게 그 옛날에 섭다리도 또 건널 수 있고 가다 보면은 예전에 화전민이 이렇게 밭을 일구던 곳이라고 해서 보면은 밭들도 많고 이렇게 꽃밭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
징검다리를 건너서 상원사로 들어가는 길이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길이 9.5km 정도 돼요.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걷는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9.5km는 그야말로 껌이죠. 그렇지만 별로 안 걸은 사람은 9.5km는 조금 그 힘들 수도 있지만 길이 평탄해서 쉬엄쉬엄 갈 수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버스를 타고 내려오셔도 되고 아니면 난 먼저 버스부터 타고 올라갈래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슬금슬금 천천히 내려오셔도 되는 그런 힐링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월정사 하면은 옛날부터 유명했던 것 월정사 전나무길 있죠. 전나무길은 맨발로 가기에 딱 좋은 한 1km 정도 되는 길인데 그야말로 맨발로 걸으면 발이 시원해지고 저절로 건강하다 건강하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아주 좋은 곳입니다.